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 뇌는 무슨 세포? 뇌세포. 폐는 폐세포. 피부는 피부세포. 각 세포들마다 성능이 다 달라요. 그 각 세포들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을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을 딱 보면 꼭 컴퓨터처럼 작동해. 네.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몸을 공부를 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비로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차차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동글동글한 이 무슨 세포가? T세포가 뭐를 해요?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동을 해요. 그렇죠? T세포도 하나의 물체예요. 물체가 이동을 한다면 반드시 힘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수많은 T세포들을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힘이 작용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것은 나의 의도, 나의 뜻은 아니에요. 왜? 나는 몰라. 모르는 곳에 무슨 뜻이 있어요? 모르는 곳에 어떤 의지가 있을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 상구에, 간의 왼쪽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러면 그 암세포를 죽여야지. 그래야 상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뭐를 보내야지, 이동시켜야지? 네? T세포를 이동시켜야지. T세포가 힘을 받아서 저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뭐를 바탕으로 해서 안다는 거. 아, 암세포가 생겼구나. 예. 네. 우리는 몰라요. 아차 잘못하면 온 이 우주에 우리의 의지만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사상이라고 그래요? 모든 의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뭐라, 무슨 생각이라고 그래요? 인간 본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을 딱 보면, 아니, 이 우주 전체를 봐도 그 속에 내 뜻이 아닌 뜻이 어떻게 해요? 작용하고 있어. 자, 그래서 힘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 T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까지 이 T세포 자체가 이동한 것도 뭐가 작용한 것이지만, 힘이 작용한 것이지만, 기. 기가 작용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제2차적으로 이 T세포라는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꺼져 있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었다가 어떻게 탁 켜져요.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켜진 게 아니야. 정확하게 선택적으로. 왜? 요 유전자만 켜질 필요가 있어. 그 목적에 딱 맞게. 만약 어떤 사람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T세포가 이동해서 이번에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는 선택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 파란색 유전자가 선택돼서 탁 켜져. 그 이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게?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다 유전자를 보니까 다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의도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알면 나의 지식이란 것은 불도저 앞에 뭐밖에 안 되구나? 삽밖에 안 되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나의 생각, 나의 사고로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예,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예,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암세포가 어떻게 생기는 줄도 몰랐고, 예, 이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해서 비정상 유전자가 돼버린 세포를 암세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비정상 세포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왜 몰랐게? 지금은 모든 과학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왜 몰랐게? 우리 의사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어. 유전자라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우리 인간들의 고정관념이었어. 예. 네.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고. 여러분. 예. 네.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도 유전자라는 건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발견해가지고 온 세상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유전자가 변한다고? 예.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사실은 현대의학계의 지진이었습니다. 대지진이었어요. 온통 그 기초 자체가 뭐예요? 흔들려버리는 거죠. 자,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하면 그 세포는 그 비정상 유전자를 가지게 된 그 세포는 비정상적 세포가 돼. 대표적인 비정상적 세포가 암세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유방암 세포는 본래 정상 유전자를 가진 정상적 유방 세포였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변질돼 버렸어.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변질이 생기면 세포가, 변질된 세포가 돼.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정상 프로그램 속에 그렇죠? 악성 코드가 들어왔어. 무슨 코드? 악성 뭐요? 코드.
참, 이 말이 유전자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뭔지 아세요? 유전자는 악성 코드가 아니고 정상 코드입니다. 컴퓨터하고 꼭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코드라는 건 뭐예요? 글자로 구성된 메시지예요. 메시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의도가 들어있어요. 예. 의지가. 예. 와, 이게 참. 그런데 컴퓨터를, 우리 세포를 들여다보고,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를 보면, 그게 글자예요, 세상에. 예. 네. 뭐로 구성된 글자다? 그 글자를 구성해주는 물질을 DNA라고 그래요. 그 DNA가, 예, 네,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글자가 몇 종류 있어요? 28글자, 그렇죠? 24개예요, 8개예요. 예, 예, 그렇죠? 부호예요. 유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우리 세포 속에 그 있는 그 프로그램, 그 글자 속에 암세포가 생길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 그 프로그램에서 생산해내는 물질을 자연항합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연항합물질을 따라갈 수 있는 인공항합물질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연항합물질은 암세포만 깨끗하게 죽여주고 우리 몸에 전혀 해를 부작용이 있게 없게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사용할 그거를 생산해낼 수 없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불량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첨단, 아무도 지금 의학이 약학이 아무리 발전해 있어도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 유전자는 그런 거야. 인간으로서는 생산할 수 없는 이 항암물질의 설계도 그 프로그램이 탁 들어있는 거예요. 네. 와, 최고야. 자연항암물질. 이거 우리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다면 뭐예요? 대박. 그지? 대박 터뜨리려고 지금 온 세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있어도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이런 항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 프로그램.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왜? 아직도 못 만드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때까지 병원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항암제를 써왔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혈압 강화제. 그러나, 우리도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런데 이 혈압 조절이 끝내주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혈압 조절 물질을 우리 인간은 아직도 뭐 생산해낼 수가 없어. 예. 네. 그것은 우리들의 세포 속에 이미 그 최고의 혈압 조절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궁극적 이유는 뭐냐?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간 의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인간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끝입니다. 지금 앞으로 생존할 수 있어 봐야 6개월입니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무엇을 알면 그런 단정을 못해요. 자, 이 자연 항암 물질, 인간이 생산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항암제를 생산을 하든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 그래서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게 됐다. 그렇다면 그거를 안다면은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유전자가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원인을 찾아내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암은 옛날에 암 환자 되기 전에 암이 뭐예요? 의사들이 치료하기도 전에 안에서 다 치료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렇죠. 암세포 다 죽였어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핵심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쪽 구석에 썼던 거 있잖아요. 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 유전자는 무엇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 유전자에 문제가 그래서 나쁜 힘을 받으면 나쁜 힘이 뭐예요? 그 힘을 막는, 막아버리는 길을 막히게 하는 무슨 힘? 자, 길을, 생기를 주는 힘의 원천은 뭡니까? 예, 네, 자, 진선미다. 그렇죠? 네. 진선미. 이 진선미를 한꺼번에 모아보니까 뭐다? 사랑이다. 이 진선미 속에 있는 이 힘이 유전자에 미치면 뭐가 돼요? 유전자는 켜져서 이 자연 항암 물질을 다시 생산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치유죠. 그러나 이 진선미의 반대는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는 이 뭐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거짓, 악, 더러움. 면 바로 이게 질병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예. 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글자, DNA 글자.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다른 말로는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이 글자, 유전자 글자들의 문제가 생기면, 예, 프로그램대로 세포라는 컴퓨터가 작동하지를 못해서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하는, 그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회복시키면 돼요? 이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 기가 힘이 필요하대. 와, 힘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만 필요하겠습니까? 힘 이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네. 여러분. 자, 힘. 힘만 있다면 기만 있으면 돼. 근데 이 기만 가지고는 곤란해요. 이치가 있어야지, 그렇죠? 아, 유전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유전자를,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예요? 이치.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자, 기가 있어야 되고, 또한 뭐가 있어야 돼? 이가 있어야 돼. 진리, 이. 그래서 이 우주의 본성에는 뭐가 있는 거다? 이와 기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기학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야. 여러분의 세포도 하나의 소우주야. 이 큰 우주를 운행시키는 이와 뭐가 있다? 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학문을 뭐라 그래요? 이기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예. 현대의학에는 이 의학을 뒷받침하는 의학의 근본이 되는 철학이 지금 부재합니다. 아시겠죠? 왜 의학의 철학이 부재했냐고 하면,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철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가 변질이 되고,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것,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것. 몰랐으니 질병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우던 교과서 보면 원인, 무슨 병명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등장한 게 원인입니다. 원인. 원인은 거의 다 뭐예요? 모름. 영어로 하면 unkn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 몰라요. 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왜? 모든 세포의 변질은, 모든 컴퓨터의 성능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 때문이요? 프로그램의 변질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세포라는 컴퓨터의 변질, 즉 질병은, 모든 질병은 여러분이 당뇨로 오셨던 무슨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오셨던, 파킨슨스 병 때문에 오셨던, 암으로 오셨던, 우울증으로 오셨던, 공황장애로 오셨던, 어떤 이유로 오셨더라도 그건 다 뭐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예?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잘못돼.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었더라면은 절대로 병은 생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프로그램, 그 유전자,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 글자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글자예요. 무슨 글자? 0하고 1로 구성된 글자예요. 참 놀랍죠? 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된 유전자라는 프로그램도 컴퓨터 글자는 1, 0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세포에 입력된 그 유전자라는 프로그램도 네 가지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아, 이것을 알아야 철학의 진술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 왜? 우리는 알고 보니 뭐예요? 알고 보니? 세포 덩어리고, 세포 안에는 뭐가 깔려 있어? 프로그램이 깔린 채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도 실제로 사면 아무 프로그램도 안 깔려 있어. 그저 윈도우. 거기다가 뭘 깔아야 돼? 한글 프로그램도 깔고. 네. 워드도 깔고 다 깔아야죠. 앱을 갖다 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여러 가지 성능이 다 우리 인간도 것 같아요. 다 새로운 걸 배우면 어떻게? 그게 다 유전자 입력이 돼. 예, 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배우면 뭐예요? 멍청이야. 멍청한 컴퓨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의 개발, 지적 향상, 이것을 해가면 우리 유전자 자체도 변화돼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80입니다. 80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로도 왕초입니다. 제가 어릴 때 1940 제가 43년생이니까 45년도는 제가 2살이고, 49년도는 제가 6살이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제 나이 또래, 5살, 6살 또래가, 그 또래들을 보면은, 꼬라지가 형편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형편없어서? 코 흘리는 거 정상이었어, 그 당시는. 참 놀랍죠, 그렇죠? 근데 유럽 애들은 코를 안 흘렸다고. 이상하잖아. 근데, 요즘 우리 시골 어디를 가도 코 흘릴 게 있어 없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포들이 아주 발달했어. 왜? 그 당시는 우리 애들이 가지고 놀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낮에 어떻게 배는 고프고 길가에 어떻게 멍청하게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애기들도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코 질질 흘러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없었어. 네. 이제는 뭐예요? 뭐 식당에 가도 애들은 뭐 보고 있어? 예, 밥상 위에 뭐 놔놓고 핸드폰 혹은 아이패드, 응? 예, 끊임없이 어떤 지적 자극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글자라는 건요 무한대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아주 잘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에서 모든 조절을 하니까 심지어 코를 여러분 뇌세포가 멍청하면 코는 그냥 흘러. 근데 뇌세포가 이제 착 예민해지면 아, 코가 흐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른 데를 조절해가지고 코가 흐르지 않도록 또 해주고 탁 이런 게 발달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전자에 지금 멍청한 부분이 있어서 병이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새로운 놀라운 프로그램, 새 프로그램, 본래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다시 깔아줘야 돼. 예, 네. 깔아주면 와 여러분의 T 세포들도 야 이거야 이거. 그리고 뭐도 들어와. 그래서 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 기가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꺼졌던 프로그램이 쫙 또 켜지는 거예요. 작동하다는 게. 이것이 뉴 스타트의 의 철학입니다. 아시겠죠? 참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참, 저는 사람이 참 이상,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의과대학이 8개밖에 없었어요. 요즘 뭐 수십 개가 되던데요. 이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은 서울의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그 당시 수도의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에 편입되었지만 그 다음에 이화여대의대, 5개대. 5개 의대가 서울에 있었고, 나머지는 부산의대, 전남의대, 또 뭐 어딘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5개밖에 없는 의과대학에 댕기게 되면 목 힘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힘들어가죠. 그래서 목에 힘 제일 많이 주는 의대생들이 어디생들이요? 네, 서울의대, 연세의대. 그때 서울의대, 연세의대생들은요, 다른 의과대학생들은 그거는 의과대학생들이라고 쳐주지도 않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생들의 그 동아리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야 서울의대, 연세대, 자 우리끼리만 동아리 하자. 자 다른 것들은 뭐예요? 다 하빨이들니까 껴주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Medical Student Society (MSS)라는 동아리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서울의대하고 연세의대만 탁 하니까 여자가 부족해. 그래서 여자가 필요하니까 여자들이 있어야 재밌지. 그래서 이화여대는 끼워주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MSS 소속이다. 그러면 다 어떤 놈들이에요? 잘난 놈들이야.
정말 지잘났어. 아시겠어요? 그건 앉아서 이제 뭐 다 우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학계를 뭐요? 이끌어 나갈 중요한 사명을 띈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폼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회원들이 한 40명인가 50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의자를 놓고 이제 앉아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각자 얘기해 보자. 그렇게 됐어요. 저는 한 35번째쯤 앉아 있었어.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다들 나는 심장내과 전문의사가 돼가지고 그 관상동맥 협착증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될 겁니다. 나는 신경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다 하는데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의술,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의학적 뭐요? 기술을 연마해서 최고의 기술자가 될 것입니다. 다 기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 기술자 지겹다. 그런 생각이 툭 들어요. 아이, 뭐, 기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는데, 갑자기 제 차례가 이제 다가왔는데, 제가 불쑥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 저는 현재 의학이 기술로서만 존재하고, 그 기술을 뒷받침할 만한 그 근본적인 뭐예요? 사상과 철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 철학을 확립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정말 그 참 그 이 그 말이 뭐가 된다?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나는 그 순간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나도 그냥 하나의 기술자가 되고 싶다. 무슨 분야의 기술자가 될까? 이러고 있던 참인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기술자가 되기 싫어. 희한하죠. 네. 그러다가 결국 지금 이렇게 돼서 여러분에게 의학을 가르쳐 드리는지 철학을 가르쳐 드리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있어야 돼요. 철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왜 이렇게 하면 병이 날 수 있는가라는 그 기본 철학부터 확립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뉴스타트 강의를 시작할 이 당시는 여러분의 그 몸에 대한, 그렇죠? 그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하나의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이 우리 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 모든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유전자다.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글자. 여러분, 컴퓨터 글자 0, 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네? 자, 1100하고 1010하고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뜻이. 뭐에 따라서? 같은 글자지만 배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001. 네. 0 두 개, 1 두 개 가지고, 여러분, 자, 0011. 다 다르잖아요. 이 글자. 이 글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 글자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컴퓨터가 생기 전까지 이거 없었어. 이 글자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 글자 어떻게 생겨났어요? 네? 예,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는 이 글자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 글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글자가 오래됐어요. 다 누가 일일이 만든 거예요? 예, 네, 만든 거야. 안 만들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을 보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는 글자로 구성된 뭐예요? 프로그램이다. 여러분, 자, 글자 자체도 존재하기 위하여 뭐가 요구가 돼? 창조가 요구가 됩니다. 그렇죠? 창조에는 주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벌레나 새나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만들어져야만 존재하는 글자로 유전자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인간은 우연히 시작한 존재일까요? 아니요. 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와, 그래서 글자로서 구성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있어야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도 소발의 지잡기식으로 생겨난 겁니까? 아니요. 이게 정교하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되어야만, 만들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글자. 예? 네? 글자가 나타나는 것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뜻을 발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뜻을 나타내는 거, 발표하는 거. 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뭐요? 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말씀 은. 그래서 저는요, 이거 유전자하고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아니, 까무리칠 정도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혹은 뭐, 플라톤식으로 하면 이데아가 있었다. 태초에 공이 있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국 철학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뭐예요? 성. 저는 이 성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 왜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뭐예요? 이루었다 아닙니까? 자, 이 동서 사상을 여러분 분리해서 어느 쪽 사상이 더 수준이 높고 낮다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리 서양 사상이 발전해 있다고 할지라도, 동양 사상을 보면 뭐예요? 다 있어, 다 있어. 예.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존재, 성자라고 그럴까? 이 성은,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정성스럽다 할 때 쓰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 생겼어. 근데 나는 자고 있어, 지금. 그런데 무엇은? 성은?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정성들여서 이와 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고 있는 이 뭐요? 이 성이. 그지, 이 성이 가진 뭐예요? 그 뜻. 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그거를 인이라고 그래. 사랑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러니까 이 T세포가 이동한 것도 뭐 때문에? 힘. 그렇죠? 무엇에 따라서? 이 이치에 따라서. 그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 우리 몸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 생리학이거든요. 그 이 생리학과 유전자학을 다 배워보면 이 속에 우주가 있다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생리학을 공부하면 뭐예요? 우주도 공부하고 나 자신도 공부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힘이 나려면 이런 걸 깨달으면 뭐예요? 이야, 그렇구나. 이야, 힘 나요, 안 나요? 이야, 힘 나네. 이 힘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속에서 살고 있는 거요? 이 사진을 보면
우리는 이 뭐 속에서 성의 참 성의 있는 보살핌인 사랑 속에서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라 말이야. 그것을 깨달아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갑자기 뭐가 나와? 감사하구나. 그 감사 속에 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내가 이 사랑 속에서 성 속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 사랑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눈물의 씨앗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랑은 무슨 사랑? 네. 이런 사랑을 여러분 상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상선. 여러분 남자 중에 남자 그러면 무슨 남자로 불러요? 상남자로 불러요.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선하다고 부르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이 낮은 우리 인간 차원의 선, 도덕성적인 선. 아유 뭐 하기 싫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좀 청소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또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또 기부라도 해야 되겠다. 참 선하네. 그건 진짜로는 선이 아니고 무슨 선이에요? 위선이죠. 그 위선의 반대. 우리 인간의 선은 다 위선이야. 그 위선이 아닌 선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 왜? 아무런 뭐 없이 행하는 거?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진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선을 상선. 그래서 저는 노자 선생님이 저 상선 얘기를 하길래 그 상선에 해당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 말로 사랑. 이 사랑은 그리스 말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단어고, 이 아가페는 인간은 행할 수 없는 그런 상선이야. 여러분, 상선이 나오는 유명한 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실 텐데? 상선? 약수. 예. 약수. 약수라는 게 뭐, 약수예요? 먹으면 약이 되는? 그 약이 아니고 상선이란 물과 흐르는 물과 같아. 그래서 물은 물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말, 명령을 노자 선생님은 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 그 하늘.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제일 높은 뭐예요? 산에 도달해요. 그러면 물은 어디에 모입니까? 계곡으로 모입니다. 계곡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온갖 생명체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계곡에 있는 물이 무엇을 따라? 강을 따라서
바다로 간다. 예. 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성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의 뭐 물이 흘러서 내 마음의 계곡을 흘러. 네. 그 계곡은 모든 것의 뿌리라. 만물의 근원이라. 그 계곡은 네. 그래서 참 그 저는 옛날에 노자 선생님 글을 보면 무신론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그런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깊이 보니까 유전자를 깨닫고 보니까 이야 여러분 노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곡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은 신인데 무슨 신? 계곡의 신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계곡입니다. 예. 네. 설악산에서 최고! 끝내줍니다. 여러분, 막 가면 막, 와, 취해요. 취해. 왜 취해요?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취합니다. 엔돌핀이란 말은 모르핀, 예? 모르핀, 모르핀 아편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핀, 모르핀의 에, 그 핀을 따고 그 다음에 엔 엔도는 어디서 왔냐면 엔도라는 말은 인터널 내면의 모르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진선미각하면 이게 너무나 진리야. 캬, 그렇구나. 이게 끝내주는 거구나. 예. 네. 이렇게 되면 죄예요, 죄예요. 와. 너무나 아름답구나. 와. 예. 네. 저는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병 갔어. 취해버렸어. 와.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다니. 우와.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아, 뜨거워, 뜨거워 했지만. 처음 딱 봤을 때는 뭐예요? 뿅. 취해버려. 자, 그래서, 아, 그 계곡에,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잡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온갖 재물의 신, 명예의 신, 출세의 신, 돈의 신, 신, 신. 그래서 옛날에 중국 그 승현들은 신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왜 신 그러면 귀신 다 귀신들이야. 잡신들이 귀신들이야.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 계곡의 신? 그 뭐예요? 아름다움의 신, 생명의 신, 그 말이지. 이 신이야말로 뭐 한다고요? 불사라, 죽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아름다움의 그 속에 있는 그 그런 그 아름다움은 본질은 그거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불사, 죽지 않는다. 제가 이야, 이 노자 선생님도 결국은 뭐예요? 귀신과 곡신들을 어떻게 해요? 곡신을 분리해서 얘기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 정말 정말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 꼭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이 사진이 없었어요. 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은 몰랐으니까. 이제 이거를 보니까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갔네. 거기에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T세포는 T세포,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는 암세포 쪽으로 간다. 라는 과학적, 현상학적 사실만 가르친다, 이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이 이면에는 뭐가 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거를 배우셔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그 속에 뭐가 나타나? 진리가 나타나고, 결국, 아, 이것이 바로 계곡의 신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뭐예요? 우리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뭐구나? 길이구나. 그 길이 뭐예요? 결국 도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지금 자고 있어. 하는 게 없어. 그러나 이 성이신 분, 성이신 어떤 곡신이라는 신이 다 뭐요? 이루어주고 있어. 성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말씀으로 이루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때까지 현대의학에서 한 것은 다 뭐예요? 그 존재가 그 정말 우리에게 성의를 다 베푸시는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이와 기로 내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예.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타나 있는 사실만 알지, 무엇은 몰라요? 그 뒷면에 있는 진실, 진리를 모르게 되었다 이거죠. 진리를 모르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이 없죠. 왜? 진리 속에 힘이 있는데. 그 이 속에 힘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기는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은 하나고, 하나인 것 같지만 뭐예요? 또 다른 면이 있고. 이걸 보면 성경의 삼위일체론과 참 비슷해요. 이와 기를 분리시킬 수도 없는데 또 분리시킬 수밖에 뭐예요? 없는 면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성리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쳤던 분이 누구예요? 네, 이 황태계 선생님하고 이율곡 선생님이란 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가 있어? 예, 네, 내가 좀 더 발달해 있는 거요. 예. 네. 전혀 그런 위대한 선생님들이 없었던 그런 곳의 사람들보다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병 났다는 것은 코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고, 병 고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도를 깨달아야 돼.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 이 기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알고 보니, 그러니까 나는 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요? 도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걸 미처 몰랐어. 그렇죠? 성 속에서 살고 있어.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아 내가 살아 있고 또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것을 배우고 있고 그러면서 내 몸이 좋아지고 있고 유전자가 회복되고 있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대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은 이거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말씀은 인격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이와 길을 주시는 도 이 속에서 올바른 치유가 있다. 이거를 이 이와 기와 성과 이 모든 것을 사랑과 이것을 다 합쳐놓은 거창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서도 지금 이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있어. 사랑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범위가 우리 인간들에게 딱 범위가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 단어를 뭐라 그래요? 공이라 그럽니다. 공. 그 석가 선생님은 그 석가 선생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는 뭐예요? 노자 선생님의 아가페는 상선이고 석가 선생님의 아가페는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대비는 우리 인간 차원의 그 이제 석가 선생님의 상자는 노자 선생님의 상자는 석가 선생님에게는 뭐요? 대야. 자비는 자비인데 큰 자비.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자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대자 대비라 그래요. 그래서 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석가 선생님은 삶 속에서 대자 대비의 실천에서 공이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반야신경 보면 뭐가 나와요? 공. 즉, 공이라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색이다. 그것만이 실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돈, 권력, 명예, 자존심 이런 것은 무엇이다? 공이다. 그 공자는 무슨 공자예요? 뻥자, 뻥공자입니다. 진짜 공은 그게 뻥이 아니라 그 이 공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실제. 그래서 공적 시세.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색을 추구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알고 보면 다 내가 죽고 나면 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색적 시뻥이라 그럽니다. 색적 시뻥.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서 하는 거고,
예, 성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예, 도가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고 있는 동안에 다 도가 행하고 있을 때, 그런데 보니까 이루어져서, 스스로 이루어진 것 같아. 자성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랑이 들어와서 이와 기로 다 내 유전자를 켜주고 다시 회복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이것을 배우고 기뻐하고 있었어. 감사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뭐요? 감탄하고 있었어. 예. 감동받고 있었어. 그렇죠? 그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 이걸 뭐라 그래요? 나는 한 거 없는데 다 이루어졌어. 무위. 무위예요. 그렇죠? 나는 한 게 없어. 어떻게 그 노자 선생님은 그런 걸 그 시대에 깨달았던가? 예.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전자를 배워보면 무위가 그게 진리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거 다 누구 소관이야? 나 소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난 이유가 딱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누구 소관인 줄 알고 그렇게 악착같이 나댔어요. 아, 내가 해야 돼. 건강도 내가 챙기고 막 그리고 막 비싼 거 몸에 좋은 거 있다면 다 가서 사 먹고 막 냉장고에 꽉 채워놓고 막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그게 위요. 그러니까 무위를 배웠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위하고 있다고, 내가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야, 내 병이 낫겠나? 어떻게 하면 되겠나? 야, 이거 뭐 앉아서 강의만 듣고 있다가 이게 진짜 낫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나요. 안 낫는다고.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고. 예. 네. 이미 무슨 병에 걸리든지 어떻게 다 나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졌다니까요.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도 이룰 수 없는 프로그램, 그렇죠? 그게 미리 짜져 있다는 게, 그거를 우리가 깨닫자 이 말입니다. 아, 이미 내 세포 속에 나을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어떻게 회복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를 못 시켰다 이거야. 왜? 우리가 살면서 뭐요? 이 이도 몰랐고 이 기의 존재도 몰랐으니까 우리가 맨날 뭐를 막으면서 살았어? 기를 막으면서 살면서 내가 기를 막아놓고서는 기가 막혀 죽겠다고 그래.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점점 더 깊이 이제 배우실 텐데 배워가면 이 유전자 지도란 게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거기에 성, 도, 인, 대자 대비 아가페가 나타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 왜? 유전자는 뭐니까? 글자니까. 예. 네. 그 뜻이 나타나요. 글자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최초로 발표하는 그 수단을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뭐요? 말씀이 있었다. 딱 이렇게. 예. 네. 그 말이 DNA라는 놀라운 글자가 됐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우발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놀라운 어떤 모양을 형성시켰다. 그럼 시간에다가 다 맡깁니다. 그게 지금 수십억 년 뭐.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정교하게 organize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무슨 법칙이라 그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시간에 맡겨놓으면 그건 다 분산돼 버려. 예. 네. 시간에 맡겨놓으면 그것은 무질서로 돌아가는 거야. 질서 있는 어떤 놀라운 작품은 시간에 맡길 수는 없다. 아시겠죠? 무엇에 맡겨야 돼? 성. 이 사랑에 맡겨야 돼. 예. 네. 그래서 이 성은 자성한다, 이 말이야. 스스로 이룬다. 유전자가 스스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 이제, 이 위대한, 의철학을, 의철학이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옛날 성현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선미 얘기는 누가 한지 아십니까? 나는, 진선미를 가르치러 왔다. 누가 했게? 소크라테스예요. 놀랐죠, 그렇죠? 그 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저는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줄 알았다고요. 와, 이상구 너 괜찮은 놈이야. 그런데 나중에 자꾸 깊이 공부해 보니까 저, 다, 네. 벌써 3,000년, 2,500년 전에, 다, 놀라운, 여러분, 말을 다 했더라고. 그리고 글로 다 써놨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전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래서도 뭐, 걔네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도 없어.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뒤로 돌아가 보면, 와, 그 사람들도 다 알았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어. 뭘 몰랐게? 유전자를 몰랐다고! 이제 유전자가 나타나니까 그게 그 말들이 다 뭐예요? 과학적 생리적 현상으로 입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무슨 뜻을 품으면 무슨 뜻을 품으면 진선미의 뜻을 품으면, 아가페 사랑을 품으면, 그 인의 예 지 신을 품으면, 아, 여러분 유전자가 놀랍게 그 의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네. 진화론적으로 얼렁뚱땅 되는 거 아니에요. 주도 면밀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흐트러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탁 재조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끝내줍니다.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예요. 이제 제가 이게 흥분이 돼가 자꾸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다 유전자는 문자적으로 조립. 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걱정. 네. 충청도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걱정하들 말어. 제발 걱정하는 분은 이 뭐예요? 이 힘을 자꾸 막습니다. 내 스스로가 자꾸 막아. 그래서 걱정이 됐다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들어와. 그 걱정을 일컬어 우리는 무슨 념이라 그래요? 잡념이라 그럽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완전히 뒤죽박죽 잡념. 진리는 뒤죽박죽이 절대로 안 해요. 예. 네. 진리는 딱 구조가 딱 있어. 예. 네. 그 구조가 쫙 짜인 진리를 시간 속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 다 흩어져 버려. 뒤죽박죽. 그래서 지금 진리가 뒤죽박죽된 세상이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 재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무엇을 맞춰 들어가야 돼? 요즘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 퍼즐. 퍼즐 다 요쪽. 아, 여긴 여기 들어가네? 여기 들어가네? 아, 하다 보면 뭐예요? 와, 이게 이거네? 탁 나타나는 거죠. 응? 여러분이 이번 이 뉴 스타트 경험은 정말 귀한 경험일 겁니다. 탁 이 퍼즐이 맞아 들어가면서, 예. 와, 이거네? 그것을 여러분의 지적으로 체험하고, 몸으로도 체험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새로운 출발이, 뉴 스타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소리가 조금 작아요. 네, 네. 이거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그만큼 함성을 지르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안 지르면 안 되고 질러야 뭐예요? 네, 더 힘을 받는다는 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이 놀라운 이해 이와 기가 위해서 여러분은 무위하는 동안에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